오늘은 쉑쉑을 먹으려고요. 포장했어요. 다 녹았어요. 루이비통 본사가 이제 프랑스에 있으면 우리나라 이제 매장이 크게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인 거죠? 아니죠. 아니에요? 뭐야? 어떤 차예요? 소적이고. 아, 네, 오케이. 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알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진짜 구성을 좀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들이 있거든요. 다른 날 경찰이 수사를 해서 잡아서 국내로 데려오는 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국제 공조 수사라고 하는데 여러 나라를 거친 업무 같은 경우에는 한 나라에서 수사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투표하러 가고 있어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한 10분 만에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출근하겠습니다. 모르고 있나? 아, 피자랑 마카롱 사러 왔는데 문 닫았어요. 아예 다음에 와야겠다. 친구가 생일 선물로 준 꽃이에요. 졸리. 테이블이 아직 안 와가지고 그냥 작은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살짝 설탕을 타가지고 물이 좀 누리끼리예요. 예쁘다. 캔디 쿠키 출근하다가 봐서 퇴근할 때 들려서 지금 사가지고 가려고요. 아무 생각 없이 급하게 나왔다가 슬리퍼 신고 나왔어. 착해. 돼지갈비집 왔어요. 아우, 잘 먹었다. 근데 파주까지 오면 불안했어? 거기 맛있게 먹었어.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발견한 쿠키집에서 산 쿠키인데요. 그때 5개 샀는데 그 회사에서 나눠 먹어가지고 지금 2개밖에 안 남았어요. 한번 까볼게요. 제가 스모어 쿠키 먹어보고 싶긴 한데 원래 마시멜로 안 좋아해서 그거 나눠 먹고 그리고 제일 기본 초코 먹었더니 지금 딱 2개 남았거든요. 하나가 이 민트 쿠키. 맛있어 보여요. 색깔도 딱 엄청 튀어요. 그리고 하나는 생긴 거대로 돼지바 쿠키인데요. 겉에 그 돼지바 쿠키들이 이렇게 붙어 있고 안에는 라즈베리 잼이 있대요. 뭐부터 먹지? 밤이 좀 늦었으니까 돼지바는 좀 무거울 것 같아서 민트를 먹어볼게요. 차갑게 먹는 게 맛있다고 해서 냉장고에 보관했어요. 맛있어요. 안 끊어져. 마트 갔다가 너무 차가 막혀가지고 그냥 돌아서 다시 왔어요. 마트는 내일 가야지. 오늘부턴 여기서 자요. 제가 불이 없으면 좀 잠을 못 자서 프렌즈 틀어놓고 있는데 4시간 뒤에 꺼진다고 해서 얼른 잠들어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저는 자고 내일 출근하겠습니다. 안녕.